셋, 둘,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제르입니다. 네, 선반에 부품으로 아마 바닥판재로 썼던 것 같은데 꽤 상태가 좋은 편인데 그냥 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로가 600입니다. 600이란 거는 네, 60cm겠죠, 당연히. 세로는 1m예요. 약간 뭐 사이즈가 어쩌다 보니 약간 좀 거대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 목재를 가지고 에어하키 잔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시! 이 위쪽에다가 먼저 하얀 색깔 판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야, 이거 하나 사야 돼. 다 떨어졌잖아. 이거 또 사와야 되네. 자, 이제 이 녀석을 조금 재단을 해줄게요. 높이를 총 10cm로 잡고 싶습니다. 토탈 높이가 100인데 거기서 위판 높이인 12랑 아래판 높이 11, 즉 24를 빼게 되면은 네, 76이죠. 76mm로 일단은 네 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를 하나 챙겨왔습니다. 헤어 드라이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게 될 건데요. 76mm로 자른 그 친구의 한 가운데를 타공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42.4. 제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올려놨는데요. 이 녀석들을 예쁘게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는 거는 드릴로 먼저 구멍을 내준 다음에 스크류 드라이버로 쫙 조여가지고 녀석을 탄탄히 고정을 시키도록 할게요. 저는 2.5mm짜리로 구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을 건데요. 먼저 구멍을 미리 뚫어 놓고요. 에어하키인 만큼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그런 미세한 구멍들을 많이 뚫어 줘야 되는데요. 일회용 식탁부여 가지고 상당히 얇아서 두른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표시를 찍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겁나게 짜증나고 힘듭니다. 제가 이거 왜 시작했는지 진짜 후회가 될 정도네. 아, 진짜 지겨워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차 영역마다마다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제일 힘든 일만 남았네요. 좀 스케일을 좀 작게 할걸. 괜히 크게 해가지고 이게 뭔 고생인지 모르겠다니까. 아, 나 진짜 작업하는데 편할 것 같아가지고 부착을 시켜놨고요. 이제 미칠 듯한 노가다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하하하.
님들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거. 구멍 6천 개 뜰다가 진짜 이거 진짜 손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완전 관절염 걸릴 뻔했거든요. 일단은 구멍을 다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이 앞에 비닐을 벗겨내고 톱밥들을 좀 더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뒷면이 좀 거치니까 사포를 준비해서 좀 밀어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네 이 녀석에 구멍 같은 거를 좀 깔끔하게 했고요. 자 이제 이 안쪽에 네, 공기를 불어 넣어 줬을 때 이 틈 사이로 혹시라도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예쁘게 실리콘을 쌓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운데에 텅 비어 있으면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둥을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10개 이상? 일단 좀 많이 잘라주도록 할게요. 얘네들 하나하나를 기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개를 준비했고요. 4개씩 4,4,16 이렇게 해서 기둥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하키 퍽들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다란 친구 4개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붙이게 됐고, 자 이제 나머지 친구들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꼬린 지점이 필요하겠죠. 한쪽 길이를 20cm로 재단을 해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붙여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형태가 잡혀간 것 같죠? 멋있어.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엎어주도록 하고요. 전체 색깔을 사이드 쪽을 검정색으로 색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굳은 것 같으니까 이 마스킹 테이프들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깔끔하구만. 역시 마스킹 테이프야. 네 여러분 짜잔 짜잔. 네 이렇게 해서 손잡이랑 공까지 제가 미리 만들었는데요. 스티커를 양쪽에다가 붙인 3T짜리 포맥스입니다. 포맥스라는 것 자체가 그 PVC를 발포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의외로 가볍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상당히 무겁게 되면은 위에서 이렇게 플로팅, 그러니까 네, 위에서 떠서 이렇게 마찰이 좀 부족한 상태로 잘 돌아다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포맥스 3T짜리로 했고요. 그리고 위아래다가 지구 모양 스티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음료수 큰 뚜껑에다가 작은 뚜껑을 붙인 그런 형태로 만드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다이소 쇼핑을 하다가 휴지거리에 사용되는 부속품인데요. 그 부속품 위에다가 똑같이 스티커를 붙인 페트병 뚜껑을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페트병의 위아래를 잘라낸 다음에 반으로 빡빡빡빡 쪼개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루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붙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공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이쯤에다가 간단한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올린 다음에 이 공을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잡이는 대충 네 아이스크림 막대로 선택을 제가 했고요. 이 녀석을 그냥 이 정도만 조금씩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랑 잘라주도록 합니다. 으차 하고 이쯤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도록 한 다음에 바로 쫙.
딱 맞춰서 붙여줍니다. 네, 제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의 모드가 있거든요. 뜨거운 바람을 넣어줘봤자 전기세만 오지게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쪽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뚫어놓은 구멍에다가 장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딱 맞게끔 제가 설계를 했어요. 으추! 이렇게 멋있게 아주 잘 들어가죠? 자, 일단은 네, 스위치를 켜기 전과 켜긴 후에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혼자니까 너무 쓸쓸한데요? 바람을 넣기 전에 움직임입니다. 오, 이래도 좀 부드러운데? 네, 여튼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이 미친 노가다를 다 마치게 됐는데 정상 동작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죠? 기껏 구멍 6,000개 뚫어가지고 이 짓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제발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지금 바람이 미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야! 야, 이거 진짜 하키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끝내면은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재밌는 걸 하나 들고 나왔어요. 불호화입니다, 불호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휀이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 공기를 엄청 세게 내몰아치게 되는데요. 이 헤어드라이기보다 훨씬 수십 배나 센 이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공기를 주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와! 야, 이거 죽이는데? 네, 집에서 재밌게 에어 하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만족스러운 친구로 변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